통일부 장관 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네. 조태용 의원입니다. 그 조성길 대사대리 한국 입국 사실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저 통일부 장관은 이 사실이 공개될 거라는 걸 사전에 알았습니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그 나머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이 그 공개가 유출이라고 보십니까? 의도적인 공개라고 보십니까? 유출입니까? 의도적인 공개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의도적인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혹은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의도적인 공개가 아니면은 유출인데 유출은 보안 사고입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유출이 됐다고 하면은 통일부에서 유출된 건 아니겠지만 정부 전체로서 봤을 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지금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외교장관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 언론 공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들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여기서 피력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통일부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정부의 방침은 그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북 가족들의 문제라 그 신변 문제라든가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방침을 결정하고 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 있습니다. 어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조성길 대사의 부인이 딸의 안위를 걱정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사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딸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언론에 공개가 되면 딸의 안위에 당장 급박한 위험이 닥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어머니가 그런 언론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사실을 공개했을지 저 본 의원은 그 보도 내용이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통일부 장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실 여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언론에서 그런 식의 그 보도가 있었으면 그 언론이 그런 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잘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본 의원이 정보위 위원이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좀 더 상세히 나중에 국감에서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우리 통일부 장관이 23일 새벽 11시에 소집된 긴급 안보 관계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소집 연락을 11시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이 늦는 바람에 사실 12시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시에 늦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보도는 뭐 잘못된 보도로 보입니다. 원래부터 1시로 예정돼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보니까 그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결정한 9월 27일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는 불참으로 돼 있던데 네. 혹시 초청을 못 받았습니까? 그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군사 관련, 정보 관련 장관 그 회의였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요일 날 그 상임위를 했고 금요일 저녁에 바로 NSC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일 날 북한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미 그것이 24일이나 25일 상임위에서 결정됐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안보 관련 그 장관 회의에서 정리하고선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회의에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다 빠졌다고 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외교부 장관 패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통일부도 보니까 이번 우리 국민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아주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저 PPT 보이시죠, 장관님? 네, 예, 보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보면 북한 지역에서의 아국인 물자 관련해서 돌발 상태가 생기면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거기 보시면 통일부 매뉴얼인데 거기 억류, 우리 국민의 억류죠. 또 피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이번 우리 국민 살해 사건에 적용이 됩니까? 그 지금 이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렇게만 단순하게 대답할 단순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에 이 매뉴얼이 적용이 된다. 아 아니다. 이 매뉴얼은 그런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등 그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던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던 매뉴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일어났던 우리 국민 살해 사건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로 볼 때 서해상에서 일어났던 그 매뉴얼과 관련해서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부분들이 군사 분야 혹은 국방 분야에 있어가지고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송환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은 또 별도로 있고 그런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이 그거를 네, 1분 더 주십시오. 수용하지 않든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통일부가 취해야 될 업무 영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원님 그 지적하신 것과 좀 다르게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대응을 공동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도 같이 하시는 건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일부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강구했습니까? 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중단된 루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갔었고 저쪽에서 응답이 없어서 통일부의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들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친서를 교환한 채널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관님도 친서가 교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 그 채널을 활용할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그 채널을 그 활용한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공동된 그 통합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통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통일부는 통일부 통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그게 열리면 저희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조금 더 진행돼서 그런 조사들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주세요. 이 매뉴얼에 대해서 장관님이 아 이거는 서해에서 벌어졌던 우리 국민 살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에 남기는 게 맞겠고 매뉴얼이 사실 없어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통일부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기대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통일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초동 단계에서 통보를 늦게 받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통일부는 하나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 지원 계속할 건지 이런 거 검토하셔야 될 텐데 검토하신 흔적이 없는 것은 역시 대통령께서 통일부에 자 이런 사건이 났으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이거는 네. 뭐
제가 추가로 대답할 부분들을 조태영 의원님께서 중단시키셨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그 대북 지원 지금 그 중단 검토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24일 날 NSC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저 돌아와서 통일부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그 인도 협력이라든가 뭐 교류 협력이라든가 등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 분야 이런 그 교류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침을 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우선적으로 해당 그 부서에서 민간단체들에게 이 대북 지원과 관련한 진행 과정들을 좀 중단하는 것들을 요청했고 그 대북 지원 단체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부의 이런 의사에 대해서 협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조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합니다. 조치가 명백히 중단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 속에서 그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프로세스들을 해당 단체들도 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